안녕하세요.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? 지난주에는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. 경희 사이버대에 스포츠 교육학이란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. 임성철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여류가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. 학교 체육 TV도 유튜브도 하시고 하는데 그 강의에 제 소개와 강의 영상이 한 6분 정도 소개가 되었습니다. 여성 생활 체육에 힘쓰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주에 애니콜 게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연습 많이 하셨어요? 두 개 넣으신 분. 하이런 두 개인 분. 그러면 세 개. 오, 진짜 너무 잘하셨다.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섯 개, 여섯 개, 홀 15개죠. 15개 다 넣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프로즌 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즌 볼이란 이렇게 볼과 볼이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. 이렇게 딱 붙어있죠. 이렇게 완전히 붙어있는 공들. 프로즌, 얼어붙다라는 의미고요. 여기 벽에 붙어있는 공들도 마찬가지로 프로즌 볼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프로즌 볼들 오늘 칠 건데요. 벽에 붙어있는 공들. 이미지 공 한번 그려볼까요? 이 포켓에 들어가는 이미지 공은 바로 뒤통수라 했어요. 물론 이 위에서 한번 비춰줘 보세요. 이미지 공과 목적구가 붙어 있고요. 이미지 공이 여기 쿠션에도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큐볼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이미지 공과 큐볼만 연결하면 목적구는 들어간다 했어요. 기다란 통로에 끝에서 끝으로 큐볼만 보내준다면 이렇게 보내준다면 목적구는 저기로 들어가요. 그런데 이 큐볼의 위치가 중요합니다. 큐를 하나 놔볼게요. 큐볼이 쿠션과 큐의 선상에서 45도 여기죠. 이 선상에서 큐볼이 넘어갈수록 어려워지는 볼이에요. 자, 45도를 그려서 쿠션과 45도 여기로 들어올수록 목적구는 훨씬 넣기가 쉽다는 거죠. 그럼요,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45도 미만의 공들을 좀 찾아주시는 거예요. 일단 이거 프로즌 볼 한번 쳐볼게요. 큐볼이 이미지 공 자리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 공이 아까 어땠나요? 쿠션에도 닿고 볼에도 닿았죠. 라인이 볼이 먼저 맞는 라인이 되면 이 공은 튕겨 나가게 돼 있어요. 나가게 돼 있어요. 나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쿠션이 먼저 맞을 경우도 있죠. 또 튕겨 나가죠. 그래서 동시에 맞아야 된다는 거. 쿠션과 볼이 동시에 맞는지 예비수록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근데 만약 좀 이상해. 다시 일어나 주세요. 그래서 루틴 설명했죠? 초크칠하고 스피드 전하고 다시 한번 예비수록 하면서 쿠션과 볼이 동시에 맞나?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슛. 먼저 볼 세팅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. 테이블에 보면 각 포인트가 있죠? 1포인트, 2포인트에 볼 하나씩 놓습니다. 이쪽에도 하나씩 가운데는 건너뛸게요. 자, 가장자리 하나씩 볼 12개를 양쪽 포켓에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큐볼은 여기 헤드스팟 2포인트 라인과 이 중심 라인에서 이 겹치는 이 포인트가 헤드스팟이라고 해요. 헤드스팟에서 스타트를 할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45도 미만의 각을 찾는 거예요. 여기서 이런 공들 가깝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면 90도죠? 90도. 90도에서 45도면 이 안에 있는 볼들이 45도잖아요. 근데 얘는 어때요? 바깥에 있죠. 45도 훨씬 넘어가는 공. 얘가 포켓에 가깝지만 이런 공들은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45도 미만의 공들을 한번 찾아볼게요. 저쪽에 보시면 13번 주황색 공 보이시나요? 쟤 어때요? 45도 미만이죠? 자, 큐를 이렇게 목적구에 갖다 놓고 45도 쭉 연결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게 45도 미만이에요. 큐볼이 멀게 있지만 얘는 45도 미만이라서 이런 공들이 쉽다는 거죠. 한 번만 쳐볼게요. 예비수록 하면서
하얀 공이 쿠션도 맞고 홀도 맞는지 체크하세요. 맞다 싶으면 그대로 쭉 천천히 일어나고. 자, 이제부터 굳이 어려운 거 막 넣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45도 미만인 각을 좀 먼저 찾으세요. 물론 45도 미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뭐야 되겠지만 45도를 잘 그려봐서 큐볼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런 공들을 찾아서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. 아, 집에 계시니까 너무 지겨우시죠. 근데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우리들이 할까? 말까? 항상 말까가 이기지 않나요? 오늘은 집에 있는 묵은 일들 한 개 꺼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 주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는 분리각과 입사각, 반사각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